아, 너무 아름다운 갯바위 아닙니까? 야, 씨. 갯바위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오늘 핸드폰 흘려가지고 기분이 많이 안 좋대요. 이해해주세요. 야, 발리도는 진짜 언제 봐도 아름답습니다, 진짜로. 와, 너무 아름답고요. 지금 이제 좀 인트로를 늦게 찍는데 밤에는 밤낚시 해볼 거고요. 수심 절반만 줘서 해볼 거고, 여기 수심이 10m예요 수심 10m인데 밤낚시는 수심 5m만 줘서 해볼 겁니다. 그래서 밤낚시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자, 밤낚시 한번 보고 오시겠습니다. 아, 기분 너무 좋네. 낚시를 하다니. 결과는 어차피 용선씨 두 마리, 나 네 마리, 뭐 이 정도겠죠. 이거 봐요. 이 정도는 자작으로 만들어 와야 낚시한다고 하죠. 이거 내가 이거 합사 감아갖고 본드를 굳혀갖고 하죠. 성능이 안 좋아서 엎드려야 됐어. 낚시 고수 특. 밑바프터 함. 밑밥부터 하는 게 진짜임. 채비는 마지막에. 오늘의 밑밥은 집어제 습식 두 장, 안매간장, 그리고 크릴 네 장으로 한번 비벼볼게요. 비비고 오겠습니다. 비비고 마지막으로 꾹꾹 눌러줍니다. 이런 밑밥 세팅은 어느 정도 끝났고요. 미끼는 대물용 선별 크릴 쓰고요. 미끼는 오늘의 경쟁자를 한번 보죠. 몇 대 몇이에요? 크릴 3장. 네, 크릴 3장. 집어제 1장. 집어제 1장. 안맥 5장. 안맥 5장. 매우 희귀한 조합을 쓰세요. 그리고 LBD릴이잖아요. 그 전설의 LBD릴. 아시는 분 아시라고 생각하고, 따로 찍진 않고. 미끼는 백크릴이죠? 미끼는 두 종류라고 해서. 미끼는 백크릴이랑. 저거. 혼무시. 염장해 놓은 건데. 네. 혹시나 잡아있을까봐 이번에 어색해지만 혹시 몰라도 돼서 백크릴이랑 이거 혼무시 염장한 거. 일단 밤낚시 시작했습니다. 채비는 1호치고요 수심 5m로 1호치에 크릴 미끼로 낚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밤낚시로는 잡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의 밤낚시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수심의 절반만 주고 밤낚시를 하거든요. 지금 여기 수심이 10m권이고요 수심 딱 5m만 주고 내 5m 앞을 노리면서 낚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밤낚시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심 체크 필요 없습니다. 밤낚시는 그냥 절반만 딱 하면 됩니다. 아, 들어왔네요. 벌써 한 마리 왔습니다. 감시 같은데? 우럭이네. 야, 씨. 시작하자마자 25짜리 우럭 한 마리 바로 그냥 낚아버렸습니다. 방생해주고요. 사이즈 좀 되네, 이거는. 우럭인가? 또럭. 지금 저랑 같이 온 용선 씨는 매우 놀랐고요. 밤낚시 실력 이 정도인지 몰랐는데 잡아내는 거 보고 놀란 것 같습니다. 바로 넣자마자 낚아내는 거 보고. 직접 봐야지 안다니까. 유튜버 실력이라는 거는. 어디 넣어줄까요? 방생하려고 했는데 용선 씨가 이걸 먹는다고 해갖고. 편집. 역시 관리도입니다. 우럭이 느나예요, 느나. 우럭 30cm가 느나입니다, 느나. 양식장 우럭들이 계속 쏟아지는 곳. 오, 좀 칩니다, 얘는. 야, 이건 35 되는 우럭인데? 아침마트 우럭을 그냥 좀 행동으로 하고 주면은 맛있게 먹을 것 같은데? 맛있게 먹겠죠? 그럼 됩니다. 이것도 우럭인 것 같아요. 근데 치고 나가는 게 딱 우럭이야. 맞죠? 여기 몹시 우럭이죠.
오, 쉐쉐쉐. 우럭이 계속 무한대로 나오네. 근데 또 찐학 식군이면 우럭만 잡을 순 없지. 왔다. 째는 거 보니까 우럭이다. 여기도 나오고 저기도 나오고. 야, 이거 국립 우럭 빨래단 하나 촬영했는데? 야, 벌써 몇 마리 잡은 겁니까 이게? 지금 이 정도면은 한 명이 다 못 먹어요, 배불러갖고. 일단 지금 밥값은 벌었어 일단. 근데 난 우럭 싫어하는 이유가 우럭 한 마리당 바늘 한 개씩 써야 되잖아요. 우럭은 바늘을 깊게 삼키거든요. 입이 구조가 구강이 되게 커요. 감삼동 같은 애들이랑 틀려요. 흡수해서 먹는단 말이에요, 물고기를. 자기가 식사를. 그러니까 저희 찐학 식군들 입장에선 우럭을 쓰면 목줄을 잘라내고 그 다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상당히 좀 가짜고 귀찮죠. 그래서 좀 저는 이제 우럭보다는 감생이가 낫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감생이는 바늘 하나 줘도 뭔 소용이겠습니까? 주고 말지. 주고 잡지 그냥. 또 왔습니다. 오, 좀 친다 얘는. 오, 좀 친다. 야, 얘는 뜨질감이었다. 오씨. 아니, 얘 작아요. 3점밖에 안 돼요. 이야, 씨, 큽니다. 근데 개체, 똑같은 개체인데 힘 차이가 좀 있어가지고. 힘 세고 다른 사람 힘 약한 사람 있잖아요. 그런 거. 나왔습니다, 또. 가까이에는 작은 애들이 붙어 있고, 약간 10m 쪽에는 큰 애들이 붙어 있네. 씨, 바늘을 이렇게 먹어버리니. 귀찮지, 아. 얘는 너무 작아서 방생입니다. 이제 슬슬 밑밥 주고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밑밥을 미리 조금 쳐놓겠습니다. 여기다가 앞에다가. 그래서 이거는 베이스로 쓰고 멀리 안 나갈 거예요. 앞에 계단식에 구조해서 어딘가에 얹혀져 있을 겁니다. 아이고, 이 잡어들. 자고로 찐학 식구는 우럭마저 잡어 취급해야 됩니다. 찐학 식구는 4대 동물 잡는 낚시꾼들이에요. 이제 해가 1시간 뒤면 뜨니까 미리 밑밥을 동조시키는 작업을 좀 해놓으려고요. 굉장히 특이하게 생긴 우럭이네요. 황금 우럭. 약간 알비노 우럭, 약간 이런 것 같아요. 맛은 똑같겠지 뭐. 밤낚시에 우럭이 많이 잡혀서 먹거리도 만들고 아주 즐거운 밤낚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간낚시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주간에 감성분들이 과연 나와줄지 한번 주간낚시 해보고 한번 보겠습니다. 주간낚시 시작했고요. 찌는 1호에서 2호로 바꿨습니다. 2호 찌로서 입질 한번 받아보죠. 딱 조류가 감시조류로 딱 흐르면서 딱 나올 타이밍이 됐어요. 지금 첫 번째 기회가 왔습니다. 이제 요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감시를 못 잡으면 다음까지 기다려야 돼요. 몇 시간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일단 최대한 수심 왔다 갔다 하면서 감시만 노리고 있습니다. 바닥을 찍으면서요. 밑밥도 너무 많이 주지 않고 딱 적당히 두 주걱씩 싹. 일단 감시가 나와줄지. 조류가 죽고 있어가지고 채비를 다시 1호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1호로 변경해서 이 조류에 맞게 한번 낚시를 다시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관리도가 조류나 바람이 좀 있다 보니까 17g짜리 무거운 지로 한번 해보죠. 우리 첫 번째 기회는 놓친 것 같아요. 아까 조류 잘 갈 때 잡았으면은 몰랐는데 일단은 지금은 좀 힘들지 않나. 이제 낚시 시간이 1시간 반 남았거든요. 밑밥도 지금 거의 한 70% 소모했고 지금 이 끝물에 입질을 못 받으면 오늘 조과는 물 건너갔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새벽에 우럭을 많이 잡았는데 우럭으로 만족해야 될 것 같지만 감섬돔을 못 잡으면 또 섭하죠. 그래서 마지막까지 그냥 스포트를 달리고 있습니다. 서로 이제 밑밥을 합쳐가지고 한 포인트에 집중하고 있어요.
저기서 과연 감성동이 나와줄지 확실히 좀 모르겠지만 일단 해보고 있습니다. 1번 초리대가 부러진 채로 1번 초리대로 여부력을 누르면서 낚시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 저기 있다. 와우, 초리대. 초리대 낚시. 매우 수준 높은 낚시네요. 쓰레기는 항상 저는 이렇게 처리하고요. 핸드폰 잃어버렸다고 너무 기죽고 그러면 좀 그래요. 힘냈으면 좋겠어요. 오늘 낚시는 감성돔을 잡지 못했네요. 제가 봤을 때는 아침에 들어왔을 것 같은데 이쪽 갯바위에는 붙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 아쉽게 됐고, 이제 영등철은 도보가 탐사는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이제는 서해부터 시작해서 영등철이 시작인데, 그래서 이제 갯바위 위주로 낚시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아마 1월까지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월, 3월까지는 아마 낚시 쉬겠죠. 2, 3월은 첫 스타트를 끊어봤는데 가을 끝물 꽝입니다. 그래도 뭐 이렇게 우럭이 나와줘서 밤낚시 너무 재밌었고요. 감성돔이 오늘은 붙지 않은 것 같아서 아쉽게 실패했고요. 이거는 잘 보관해서 가서 맛있게 먹으라고 주고요. 오늘 너무 아쉬웠지만 그래도 밤낚시에 너무 재밌었는데, 문제는 밤낚시하고 텐션이 거기서 끝나버렸어요. 밤낚시 6시쯤 끝나고 7시, 8시, 9시 때쯤 들 때부터 약간 좀 심리적인 압박감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도 뭐 오늘 너무 재밌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낚시를 오는 이유는 고기를 잡기 위해서라기보단 이 아름다운 곳 바다를 보기 위해서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비록 오늘 꽝을 쳤지만 다음에는 무조건 감시를 잡아야겠어요. 이 대물에 대한 욕망, 그것이 제 마음에 끊이질 않아요. 그 손맛,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다음엔 대물 잡는 걸로 만나 뵈야겠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o more than that.